올해의 대상. 대상은 축하합니다. 문세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문세윤 씨는 1박 2일 가파더 트롯매직 유랑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. 올 한해 KBS 여러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만큼 생애 첫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게 되었네요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자, 대상 수상자로 제가요? 아, 문세윤 씨가 호명이 됐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소감을 들어볼까요? 제가요? 진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래서 나올 때 우리 애기들한테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저한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올 줄 몰랐고요. 글쎄요. 제가 그 상복이 많이 없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는 상복이 없어도 될 정도로 많은 인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지치고 좀 그 쓰러질만 하면 한 명씩 꼭 은인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꼭 제 손을 잡아주고 끌어가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 상의 무게를 제가 과연 감당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제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. 만약에 혹여나 꿈에서라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제가 지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 상의 무게를 잘 이겨내가면서 한번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. 작년에 제가 여기서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데뷔 후에 상을 받아봤어요.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정말 그 좋은 팀을 만나서 최우수상을 받아봤는데 그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나가는 바람에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서 계신 것도 죄송한데요. 앉으시면 안 될까요? 너무 제가 이럴 게 아닌데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많이 편집을 당했는데 제 생각에 그때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 이런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일단 소속사 FNC 식구들 감사합니다. 우리 그 한성호 회장님 그리고 조성환 사장님, 조상철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형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우리 혁조 그리고 정말 우리 종욱이 고맙습니다. 그리고 뚱뚱한 오빠 잘 입혀주겠다고 계속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협찬 받아주는 우리 장미 수현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김승혜 씨 고맙습니다. 제가 레드카펫에서 아까 대상을 혹여나 받게 되면 승혜 덕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요. 이렇게 받을 줄 몰랐습니다. 우리 김승혜 씨 덕분이고요. 그다음에 1박 2일 제작진 두 번째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. 정말 우리 방울이 PD를 비롯해서 우리 노진영 작가님 그리고 정말 은인 같은 우리 형제 같은 우리 정훈이 형, 종민이 형 그리고 우리 딘딘이 라비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호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정말 그때는 돌아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한 순간씩 있잖아요. 근데 그때 우리 수기 누나가 참 많이 힘을 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.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수기 누나가 그때로 돌아가서 또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누나에게 고맙단 말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
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제가 늘 저를 의심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되나 싶고 항상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아,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신동엽 선배님께 제가 물어봤거든요. 선배님 어떻게 예능을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?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걱정하지만 너는 형이 볼 땐 저평가된 우량주야. 아, 꼭 언젠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힘을 주셨습니다. 그때부터 예능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신동엽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선배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후배들을 찾아서 꼭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누구부터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? 제가 저에게 시간이 좀 있나요? 이게 저희 우리 가족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만나서 같이 고생하자며 손을 내밀어준 우리 아내 하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좀 잘 것 같은데 우리 딸 시연이 아빠 자랑 많이 합니다. 지금 이제 4학년 이제 5학년이 될 텐데 혹여나 아빠 때문에 놀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, 당당히 우리 아빠 개그맨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우리 딸 시연이 그리고 우리 아들 진혁이는 많이 먹어서 지금 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진혁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지금 앉아고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, 예, 그리고 우리 처제, 우리 형, 형이 조금 건강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난다면 나중에 SNS로 고맙다고 글을 올리도록 하고요. 그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.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최우수상 받았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님 이제 하늘에서 오늘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버지 전 최우수상 받았습니다. 얘기했는데요. 아버지 오늘은 술 한 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문세윤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진심으로 네, 축하드립니다. 올해를 빛낸 쟁쟁한 예능인들 네. 가운데 문세윤 씨가 당당히 대상 수상자로 호명이 되면서 네. 영광을 안게.